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저게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구를 여러 개 놓고 주먹하고 손바닥을 막 깨고 으스더니 녹는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안구역에서 태어나 17살 하던 해 1998년 8월 북한 11군단 87경보병여단에 입대하여 6년 부사복무 마친 후 제대하여 2007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용길입니다. 아울러 지금 최근에는 또 북한 아재라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재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군단은 일단 유사시 적 후방에 지금 임무 명령이 떨어지면 요인 암살, 납치 테러 하기 위해서 최정예로 훈련된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대 모체가 김진조 부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특수 8군단, 570 경보기도 지도국 했다가 지금은 11 폭풍군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라고 하던데요? 11군단 자체가 그렇게 최정예 부대라고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입대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입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단 탄원서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부대 가겠습니다, 나는 특수부대 가겠습니다 먼저 하는 게 있고, 또 학교 내 판정, 학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입니다, 훌륭한 군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 키 이런 건 이제 안 보거든요. 특수부대도 키는 안 보고 제일 중요한 게 고위층이고 충성도가 높은 집안의 자녀들을 위주로 해서 특수부대 봤습니다. 추천 가게 되는 경우 행정병 위주로 가서 빨리 입당하고 제대되자, 대학 추천받고 제대되자 이런 게 위주고, 일반은 이렇게 체력 검정부터 시작해서 학교 추천이라든가 본인이 요구해서 합격이 돼서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꿈이 전투원, 요인 암살, 용병부대 같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나가는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훈련들을 주로 하나요? 북한은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목숨 바쳐 싸우자, 그리고 적에게 절대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된다, 포로가 될 시 자폭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임무를 달달 외울 정도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그 외에 체력훈련 같은 경우는 기초체력부터, 제가 처음에 입대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신병훈련이 1년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훈련소 과정이, 여기는 한국은 4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군의 공병국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일반군 부대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대만 유독 1년입니다. 처음에 갔는데 제일 충격적으로 놀랐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싸울 줄 모르는 공부만 하던 체질이어서 체력이 약했었거든요. 처음에 충격받았던 훈련이 연병장 나가서 오래불 같은 링을 만들어 놓고 그 링 위에서 1대1 격투를 붙여놓는 겁니다. 맨손에다가 글러브라고 주는데 그때 당시 글러브가 아니고 겨울 동장갑이었어요. 그걸 끼고 서로 치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고 처음에 나가서 엄청나게 맞았었거든요. 맞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만 내가 맞음으로 인해, 내가 때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대가 밥을 늦게 먹거나 아니면 못 먹거나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내가 안 때리면 또 내가 맞아야 되니까 아 내가 이번에는 꼭 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망치를 맨몸에 때리면서 맨몸 단련을 한다고 하던데요? 맨몸으로 단련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투원들 위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저게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맨 배 살 위에다가 돌판을 올려놓고 한마로 내리까고, 또 위 위에다가 대검을 놓고 그 위에 돌을 놓고 또 그 돌을 망치로 두드려 깨는데 그 칼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고, 또 한 번은 나무 같은 데 대못을 이만큼 박아놓고 그걸 맨발 종아리로 차서 나무에 박아놓는 거 보고 그때 당시엔 아 멋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그렇게 하고 때리면 더 아픈가 이 생각을 해서, 어차피 총알이 더 빠를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매일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보러 갔을 때는 매일 훈련을 하는데, 물론 훈련이 매번 매일 다른 훈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훈련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뭐 실제 돌 깨고 이걸 제대로 하고 훈련하는 거는 아마 판정 훈련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경연할 때, 일단은 일반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그런 형식으로는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24시간 거의 기합 훈련 하듯이? 24시간은 아니고 거의 아침 눈 뜨서부터 맨몸으로 나가서 얼음구멍 까고 들어가서 막 샤워하고 나오고, 그냥 훈련하는 거 보면 뭐 나무에 대고 손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쇠줄을 감아놓고 그 로프를 손으로 때리고 불을 달가놓은 모래에다가 그걸 이렇게 손칼로 내리찍더라고요. 타격의 스피드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교관단에서 배우는 그런 훈련이 따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원들이 하는 훈련 중에 제일 이건 이해가 안 됐거나 기억에 남았던 한 번은 전구를 여러 개 놓고 주먹하고 손바닥을 막 깨고 으스더니 그걸 모아가지고 녹는 거. 한 진짜 한 10m 못 가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놀라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아마 또부터 시작해서 파열돼가지고 그걸 인해서 뭐 수술 받는다 하는데, 군단병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나 훈련 중? 전선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이런 훈련이 있었는데 전봇대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배신탕으로 전사해가지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전사증에 대해서 돌려보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여군하고 남군 전투원들 마지막 임무 받고 어디로 가 출발하기 전에 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에다 정치범수용소 죄수들을 세워놓고 기억에는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을 세워놓고 남군 여군이 같이 가가지고 칼을 들고 뛰어가다가 바로 배를 뚫고 돌리더니 안에서 뭐가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눈 감고 막 돌렸었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적을 죽이지 못하면 적이 너희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좀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줘요? 네. 왜 보여줘요? 그게 아마 정신적으로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돼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보여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도 북한은 또 자국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죄 아닌 죄를 해가지고 사형을 하거나 이런 죽이는 데 이용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북한에는 인권 자체가 없고 북한 주민들은 참 언제 어떻게 죽을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참 북한의 인권이 안쓰럽고 좀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특수부대 사람을 진짜 죽이는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하는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